노너 스터디, 노너 2인편 제25장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동영상으로 보기. The Yueda Bugu Biolin. 자활덕 불고 필요린.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뜻을 함께하는 이웃이 있다. 스토리. 한 마을에 사는 두 친구. 현우와 지우는 어느 날 저녁 작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현우는 성격이 밝고 활기찬 편이지만 지우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현우야, 어떻게 지냈어? 지훈이 물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어. 하늘이 맑아서 기분이 좋아. 현우가 말했다. 나는 오늘 조금 우울했어. 생각이 많아서. 지훈이 이야기했다. 현우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얼굴을 찡그렸다.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좀 나아질 거야.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맞아. 현우야, 네, 말이 맞아. 함께 있으면 편안해. 둘은 함께 공원을 거닐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주었다. 현우는 지훈의 고민을 듣고 위로해 주며 지훈도 현우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힘을 얻었다. 그들은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했지? 현우가 말했다. 맞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지훈이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를 지지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해. 현우가 말했다. 네, 현우야, 우리는 이웃이자 친구니까. 지훈이 말했다. 둘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갔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덕이 가득했다.